뭐? 주변에서 수술비 보험 필요 없다고?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3대 진단금만 있으면 되지 수술비 보험 절대 필요 없으니까 가입하지 말라고?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 하면 수술비 보험, 수술비 보험 하면 보호망인데요. 저 오늘 보호망이 수술비 보험 꼭 필요한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어떻게 수술비 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저 보호망 불철주야 24시간 월화수목금금금 항상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저 지금 보호망 영상을 찍고 또 회사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은 7월달, 8월달도 정말 열심히 좋은 상품 많이 올려드렸지만 9월달에는 솔직히 아쉽게도 신상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 10월달에 유사암 진단비가 50%에서 20% 축소가 되니까 요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요즘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실손보험, 의료실비보험,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은 보장 내용은 100%, 90%, 80% 좋긴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가파르게 많이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 대처 방안으로는 뭐 간병비 입원 일당이나 혹은 수술비 보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자, 수술비 보험.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에서 병원비가 보장이 되는데 평생에 수술을 몇 번이나 한다고, 그리고 레이저나 냉동 응고술 아니면 전기 소작술 아니면 그 외에도 비관절이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수술이 아니고 시술도 과연 보장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저 보호망 예전에도 정말 많이 올려놨다시피 시술이나 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 요즘에 계속 발전이 되는 신의료기술이죠. 아니면 로비치 다비 수술, 로봇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 이런 부분들 외에도 이제 비관열이죠. 실제로 칼로 째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수술, 시술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평생에 몇 번 아니에요. 몇십 번 아니면 저처럼 뭐 영업사원으로 정말 딱딱한 구두를 신으신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발바닥 티누이죠. 요런 것도 모두 다 수술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또한 요즘에 입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다 아파서 약물치료도 많이 하긴 하지만 수술, 시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정말 100%, 90%, 80% 의료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정말 가파르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실손보험 3만원짜리 가입자가 지금은 10만원, 12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람들 많이 봤고요. 근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3년이나 5년마다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면 나중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보험료가 정말 많이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유지를 못하면 나중에 병원비 청구해도 보험이 가입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실손보험, 착한 실손보험으로 지금 4세대로 전환을 하면서 아무래도 60%, 70%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수술비 보험으로 수술해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보험금을 받으셔가지고 병원비를 쓰시는데 아무래도 좀 유용하게 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수술비 보험. 일단은 수술비는 실손보험 다음에 고지상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병력상이나 여러 가지를 꼼꼼히 보고 있고요. 그 나중에 보험사도 언더라이터죠. 좀 보험 신계약 들어왔을 때 심사를 보는 그런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실손보험의 병원비 이상으로 수술비 보험에서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술비를 많이 가입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보호망 질병수술비는 30만원 혹은 50만원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이걸 꼭 유지해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입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보험료가 비싼 만큼 그만큼
보험금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수술, 시술 시에 보장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검진 목적이나 아니면 미용 목적 혹은 기미, 주근깨, 점, 모반 이런 건 보장이 안 되지만 그 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는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절제, 절단, 등의 조장, 문구만 있으면 모든 다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흡입, 천자, 뭐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거 뭐 이런 건 보장이 안 되겠지만 질병수술비는 꼭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자, 두 번째는 종수술비예요.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는 종수술비 1종부터 5종까지 있고요. 그래서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1, 2, 3종의 가입 금액이 높은 쪽으로 N사나 아니면은 D사 아니면은 뭐 H사 이런 쪽으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요. 아니면은 M사 M이요 M M사로 가입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1, 2, 3종이 비관여 수술이 많고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대장용종, 하지정맥류, 아니면 디스크 수술, 백내장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1, 2, 3종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1, 2, 3종에 가입금액이 높은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 5종은 관여 수술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 3종 위주로 한도 금액이 높은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는 일단은 1, 5종 수술비도 좋지만 요즘에는 1종, 7종, 8종, 9종 이런 신수술비는 솔직히 되도록이면 가입을 안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1, 5종 수술비는 급여든 비급여든 구별 없이 보장이 되지만 요즘에 나온 신수술이죠. 8종 9조 수술은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되고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된다. 그리고 1호종 수술비는 구수술비라고 저는 읽었는데요. 이 구수술비는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신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 코드로 인해서 약관에 정한 수술 코드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더 적고요. 그리고 매회당 보장이 되는 1호종 수술비. 하지만 1, 7종, 8종, 9종 수술비는요. 아무래도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구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급여로 수술하다가 비급여로 수술해도 보장이 되는데 요즘에 나온 8종, 9종 신수술비는 급여로 수술하다가 나중에 비급여 수술하면 보장을 못 받는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게 N대 수술비예요. 뭐 대수술비. 어느 회사는 123대, 어디 회사는 88대, 어디 회사는 135대. 솔직히 그나물이거든요. 거의 보장 내용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질병 코드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해당 약관에 같이 일치하고요. 그리고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문구만 있으면 보장이 되는 아무래도 우리 그 ND 수술비 뭐 관열 비관열 구분은 없어요. ND 수술비는 근데 아무래도 뇌 심 쪽에 좀 이렇게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암 수술비도 3종에서 5종 쪽에 보장이 되지만 이 ND 수술비는 암 수술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ND 수술비도 좋긴 하지만 보장 범위 면에서는 종수술비가 좀 더 유리하다. 처음에 가입할 때는 질병수술비, 그 다음에 종수술비, ND 수술비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 오늘 보험왕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추천해드렸는데요. 제 컨텐츠에 보면 정말 수술비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수술비 보험 정말 어떻게 가입을 하고 나중에 조사 나왔을 때 수술비 대처 방안 그리고 민원 걸렸을 때 아무래도 어떻게 더 피드백을 빨리 받고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정 모르시면 저 보험왕한테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에 보험왕 검색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보험왕 열심히 일을 할 거고 또 회사에 출근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